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이 차관은 어제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어제 서울 마포구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정부는 소상공인이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재정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폐업 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 준비된 재창업, 혹은 새로운 직업 역량을 길러 민간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세 가지 방향의 재기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 보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과밀한 생계형 자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력, 영업력을 갖춘 자생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가 어제 신차 K8의 온라인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K8은 새로운 기아 엠블럼을 단 첫 모델로 지난 7일 기준 사전 계약 판매가 총 2만 4천 대를 기록해 올 국내 판매 목표 30%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실내는 1등석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으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아의 K8의 판매 가격은 엔진 3.5 LPI 프레스티지 모델 3,220만 원부터 3.5 가솔린 플래티넘 모델 4,526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브랜드 가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 회사인 브랜드스탁의 올해 1분기 브랜드스탁 탑 인덱스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864.9점을 얻으며 증권사 부문 1위를 지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사명 변경 후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뒤를 이어 삼성증권이 855.7점으로 2위를 유지했고 KB증권은 상승세를 보이며 3위에 올랐습니다. KB증권은 지난해 종합 점수 대비 무려 50점 이상 상승하며 836.9점을 기록해 증권사 빅3 브랜드에 올랐습니다. 브랜드스탁은 증권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장이 양호할 것이라며 타 부문에 비해 경쟁 브랜드가 많아 소비자 선택의 기준인 브랜드 가치 제고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게임 기업으로 평가받는 크래프톤이 기업 공개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어제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NH투자증권, 크레딧스위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JP모건 등이 공동 주관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게임 한 개만으로 단숨에 넥슨, NC소프트, 넷마블급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크래프톤의 매출은 1조 6,704억 원, 영업이익은 7,739억 원, 당기 순이익은 5,563억 원을 기록했으며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3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크래프톤은 이르면 6월, 늦어도 8월에는 공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